이번 회기에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왕성한 입법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상욱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도민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도민분들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 조례안을 제정하셨다고요?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그 신종 인플루엔자 등 많은 그 감염병이 창궐을 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해 왔고, 그 감염병이 경제 등 사회적인 어떤 많은 영향을 끼쳐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도까지 충청북도가 잘 해왔지만,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까지 충북의 상황을 보면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창궐이 돼서 한참 그 유행을 하다가 7월경에 주춤했습니다. 한때. 그런데 이제 그 8.15 이제 집회 이후에 잠시 방심하는 틈에 다시 재창궐을 하게 됐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진천에서 모 요양원에 아주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그 종식되기까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극복하자 이런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이 이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19는 이런 사정을 결코 봐주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모두 마음을 다잡고 거리 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등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이 감염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8.15 광복절 때 확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 추석 때 다시 한번 고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향 방문이나 벌초 같은 것도 좀 자제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도민이 진짜 그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그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이 되돌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임동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도의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네,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부족한 거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또 그 속에 또 우리 도민들의 많은 그 엄중한 명령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에는 이제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소외받지 않고 같이 평등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또 도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 그 충청북도 교육청 그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사회가 다방면화되면서 그 사회에는 보면 많은 일거리들이 있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이 사회의 그 각양각색의 재능 그리고 꿈 그런 끼들을 이 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기부 활성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야말로 교육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 밝은 충북교육의 미래를 기대해 봐도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의 교육기부 정책이 아마 좀 더 체계화되고 좀 더 교육청의 역량도 좀 뭐라 그래 활성화가 좀 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사회의 그 각계각층의 뭐 단체, 기관, 또 기업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상호 교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다양한 교육을 교육청과 함께 앞으로 나눠갈 수 있고 아마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큰 역량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더 밝은 충북 교육의 미래를 앞으로도 응원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코로나19가 얼른 진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